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약을 좀 구해봤습니다. 와, 종류 진짜 많아요. 어, 종류 진짜 많아요. 이렇게 다 모아두고 본 건 솔직히 처음이어가지고. 조금씩. 일반 의약품도 있고 네. 질을 세척하는 용도가 있고 네. 약을 들어갈 때 들어가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윤활제도 있어요. 사실 일부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 네. 질적 넣기 힘드니까 네네. 물에다가 적셔서 넣으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좀 성분이 물에 녹을 수도 있고 해서 아, 지양해야 되거나.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꿀팁이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도 안 넣어, 아, 잘 안 들어갈 시 물을 좀 묻혀서 넣어라 그렇게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여기 보면 세균성 질염, 치료제, 내피용, 진균제, 칸디다증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그 칸디다증이 되게 가렵다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질 안이 가렵지 않고 밖에 이렇게 간지러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발라주는 크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에서 진균제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크림 제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배움부 쪽에 바르면 네. 되는 건가요? 아. 그리고 질염 치료제로 전문 의약품에는 하는데 아까 네. 세균성 질염도 있었다고 네.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제품도 이렇게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크림으로. 전문 의약품이면은 처방이 필요한. 네. 아. 그래서 사실 저는 있거든요. 질염이. 아, 네네. 아, 네. 아, 뭐가 있나? 처방점이 있나? 질염이 있어서 네네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가져온 제품입니다. 아~ 사람들이 쉽게 어? 질염 걸리면 네. 약간 성적인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뭐 때문에 질염이 그럼 생기신 거예요? 브라질리언을 받았는데요. 브라질리언을 받았는데 하시는 분이 좀 대충 깨끗하시진 않으셨어요. 아니 저는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면 질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이런 것도 저희 친구들끼리도 말 많이 했거든요. 저희 채널 댓글로도 제가 질염 좀 자주 걸리는데 브라질리언 왁싱하면 도움이 되나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가지고 걸려왔다니 이거는 너무 이게 무슨 소리야.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본 자로서 첫 번째 아파요. 맞아, 진짜 아, 저도 해봤거든요. 아, 그래? 저는 웬만한 고통 좀 잘 참는데 죽을 뻔했어 진짜. 고함지부터 어이 선생님 선생님. 브라질리언이 위생적이라고 하는 건 특히 생리 기간에 생리혈이 묻을 수 있고 맞아요. 그렇게 바로 샤워를 못하고 하면 염증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평소에 했을 때 나쁜 게 털이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약간 장벽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하셨으면 지금 다 나셨어요? 네, 풍성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잉글로 있잖아요. 잉글로 크림 바르셨어요? 아, 저는 알로에 젤 주셔가지고 그거 바르니까 저는 그런 게 한 개도 안 났어요. 뭔지 아세요? 네. 피부 겉에 막이라 해야 되나? 그 안으로 말려서 털이 자라는 거. 네. 저는 막 뾰루지 같은 게 엄청 났어요. 진짜요? 진짜 엉망진창으로 하셨나 봐. 그러니까. 저는 근데 관리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관리를 또 못하기도 했어가지고. 근데 저도 그렇게 뭐 막 관리한 건 아니고 한 3일 정도 잘 발라주고 말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 삼보 일쿵이라 해가지고 세 번 걷고 간지러워서 쿵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 사실은 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기발성 감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외연비가 가렵거나 사실은 그게 가려울 리는 없거든요. 우리가 털이 난다 그래서 가렵진 않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물어보신다면 꼭 관리를 잘 했으면 하고 좀 잘 하는 데 가라. 위생적인 곳을 가라. 네, 네. 그래도 그렇게 지금 가만히 잡았어요. 저렴하게 브라질리언하고 병원 가고 처방 받고 관리하고. 돈도 돈데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한번 뜯어볼까요? 네네. 네. 네. 아니면 그거 아니에요? 좌약. 집에다가 넣는 좌약?